어떠신가요? 영주십경가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제주도 바다의 절경이 눈앞에 그려지시던가요? 아주 시원했어. 아,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조금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 시간짜리 조금 짧은 공연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친해지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가 제주도를 되게 좋아해서 제주도를 모티브로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바로 수이처라는 곡입니다. 수이처는 의성어이거든요. 근데 어떤 것의 의성어일지 혹시 이렇게 좀 상상이 되시나요? 전혀 모르시겠죠. 제주도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 본 의성어입니다. 마치 파도가 수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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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이처 이런 소리가 생각이 나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수이처는 영주십경가와 다르게 되게 템포도 빠르고 신나는 노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율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보여드리면 같이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쉬워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스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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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아래로 스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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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주세요. 스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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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처. 아,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중간중간에 스위처 스위처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아래 위로 열심히 함께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앞에서 흔들어 주셔야 저희가 볼 때 되게 파도가 스위치는 모습처럼 앞에서 보이기 때문에 다 같이 좀 힘드시더라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올소리의 스위처 제가 얼씨구 하면 좋다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네! 얼씨구!